어떤 사람이 홍길동한테 얻어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홍길동을 어떻게 기억을 할까요? 그냥 홍길동을 기억하지 않겠죠. 죽일 놈 뭐 이런 식으로 기억하겠죠. 그런데 홍길동한테 환대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억할까요? 그냥 멋쟁이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겠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그 누가 더 정확하게 홍길동을 기억한 건가요? 누가 옳은 기억을 했습니까? 홍길동은 죽일 놈도 아니고 멋쟁이도 아니죠. 때로는 나쁜 짓도 하고 때로는 멋있는 일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두 사람은 다 왜곡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만나는 사람마다 말을 합니다. 홍길동 죽일 놈이야. 여차이차해. 굉장히 치밀하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줄 알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사람이 편을 갈라가지고요. 싸웁니다. 홍길동은 멋쟁이라고 하는 편, 홍길동은 죽일 놈이라고 하는 편.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많은 사람들은 그 두 사람한테 노란하고 있는 거죠. 노란하고 있는 삶은 제대로 된 삶이 아니죠. 행복할 수가 없죠. 꼭두가시라는 말이 있죠. 꼭두가시, 각시. 로봇처럼 남에게 노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혹시 남에게 노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다. 아, 삶이 이렇게 진실되고 좋을 수가 없다. 그것이 참되면, 노란하고 있는 게 아니면 참된 행복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이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나요?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삶의 바탕, 원리를 갖고 있나요? 정치 제도 중에는 어떤 제도가 제일 좋은 제도 같습니까? 선거 제도야말로 지상에서 제일 좋은 제도다. 저는 그것처럼 한심한 이야기를, 예,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 병폐가 너무 심합니다. 서구 근세에 나온 사상입니다. 그럼 서구 근세를 알아야 우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근세 사상은 어떻게 출발하느냐. 서구에도 중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세는 어땠냐? 기독교 방식으로 살았죠. 기독교 방식으로 살면 해답이 간단합니다. 나는 누굽니까? 하느님의 아들.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느님의 아들, 딸이죠. 우리는 어떤 관계죠? 형제, 자매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해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세 말기에 기독교에 교단에 나쁜 놈들이 장악을 했습니다.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해. 마녀사냥을 하고요. 뭐 아랍 세계에 가서 전쟁을 일으켜서 엄청나게 그 이슬람 세계에 가서 많은 살육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서 등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등 돌리면서 하느님을 부정하게 되죠. 하나님 부정하고 나면 어떻게 바뀝니까? 나는 누굽니까? 모르죠. 하느님이 아들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말 누굴까? 암만 생각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럼 우리는 어떤 관계죠? 남남이잖아요. 남남이면 사랑하면 이상하죠. 싸워야지. 남남이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르네상스 이후의 서구 근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독교의 나쁜 면을 보고 신에 종속됐다, 암흑시대라고 보고 우리는 르네상스를 희망찬 장밋빛 출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날까지 왔는데요. 발전을 많이 했죠.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삶의 기준과 바탕이 서구 근세 철학, 서구 근세 사상에서 출발합니다. 절대적인 진리란 없다. 뭐 이렇게 배웠죠. 상대적인 진리란 그때그때 바뀌는 거다. 그런데 진리는 바뀌는데 바뀌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이 사실은 바뀌지 않는 불변의 진리다. 뭐 이런 거 너무나 상식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예수가 사기꾼이 되죠.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사기꾼이죠. 그 다음에 누가 사기꾼 될까요? 석가모니, 그렇죠?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라. 사기꾼이죠. 그래서 오늘날 과학시대에 정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도 가르치면 안 됩니다. 비과학적인데요. 그런데 과연 예수가 사기꾼 맞을까요? 석가모니가 사기꾼일까? 진지하게 이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절대 진리가 칸트, 헤겔, 막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왜냐? 우리는 중세를 부정하고 바로 이제 문명의 시대에, 암흑시대에서 문명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누구나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이죠. 잘못된 사상은, 잘못된 철학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사기꾼은 탄론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 사기치면 얼마 안 가서 탄론하죠. 이론을 가지고 사기를 치면요, 꽤 오래 갑니다. 그런데 이론으로 사기치면 천년은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요, 고전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고전을 통해서 이 서구 근세 철학자들을 보면 그러면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서구 근세 철학이 잘못된 이론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들은 잘못된 것에 놀아난다. 진실한 것이 참이라면요, 잘못된 건 헛것이죠. 꿈 같은 거죠. 우리가 혹시 헛것에 홀려서 거짓된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서구 개인주의는, 서구의 합리주의, 르네상스는요, 합리주의 개인주의로 출발을 합니다. 우리는 남남이고 개인 대 개인으로 살아가죠. 그런데 나는 부모의 세포를 받아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이 부모고 내 마음이 부모 마음이야. 형은요, 부모의 세포를 받아 태어났죠. 한 부모죠. 그러면 형과 동생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라고 못하죠. 바로 개인주의가 깨지네요. 그렇죠? 개인주의 성립 안 하잖아. 대밭에 가면 대나무가 자라고 있죠. 두거루가 자라고 있죠. 누가 봐도 두거루라는 건 옳은 답이죠. 지하에 가보자고요. 한 뿌리로 돼 있잖아요. 두거루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우리는 중세에 너무나 이 하느님을 팔아먹고 나쁜 짓을 하니까요. 하느님을 부정합니다. 하느님 부정하면 우리는 남남이요. 우리는 개인주의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개인주의로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경쟁적 삶을 살았는데 경쟁적 삶을 살 때보다 더 발전하는 일이 없습니다. 가장 그 발전할 때는요, 싸울 때입니다. 전쟁 때 제일 많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서구 근세 이래로 엄청난 과학과 무기가 개발되고요. 무섭게 발전을 했죠. 왜? 싸움판이었으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거짓된 삶을 살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는 싸울 때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이요, 마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본래 마음이 있고 욕심이 있습니다. 본래 마음은 한국인들은 잘 압니다. 뭔지. 우리는 한마음이라는 말 아직도 쓰는데 그 한마음이 본래 마음이죠. 한마음, 하나마음, 하늘마음. 그런데 그 한마음이 없어지면 욕심이 되는데요. 싸울 때는 한마음이 없어지죠. 욕심 갖고 욕심이 커지는데 우리는 욕심이 많아지고 나면요, 욕심의 노예가 됩니다. 네. 오늘날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거의가 욕심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돈의 노예. 우리는 모든 가치 기준에 돈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욕심이 많을수록 우리는 욕심의 노예가 됩니다. 욕심의 노예가 되면 모든 기준이 이제 이익에 돈 되느냐, 거기에서 갈라지는데,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뭐가 달라지느냐면요, 친구가 달라집니다. 전에는 마음이 통하면 친구가 됐는데, 이제는 마음이 뭘 그 해결해 주는 거 하나도 없다. 돈 되는 친구를 사귀어야죠. 이거는 뭐냐? 인간이 파괴된 거라고요, 인간이. 마음이 파괴됐다고요. 이렇게 돼서 인간의 마음이 파괴되는데, 인간이 마음이 파괴되면요, 환경을 파괴하고요, 지구를 파괴합니다. 이제 지구가 파괴돼가지고 사람이 못 살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미국인들은 화성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달나라까지는 무난히 가서 살 수 있을 정도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데 지구가 파괴되면 이런 이야기, 이제 서구의 지성들도 알게 됐다고요.